우리 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58세 남성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환자 치료 사례로 기적의 치매 예방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지금 굉장히 기분이 뿌듯하고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로 오늘 제가 이 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제목을 보면 잠든 당신의 뇌를 깨워라. 여기에 써 있죠. 기적의 치매 예방 치료법. 바로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제가 특히나 이 책을 받고 기분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지금 황성혁 선생님하고 이영훈 선생님 두 분이 함께 쓰신 책인데요. 이두 분이 바로 저와 함께 기능의학을 공부한 만성피로학회 회원들이시기 때문에 정말 기쁩니다. 이분들은 제가 기능의학을 처음 공부할 때 2004년, 5년 됐을 겁니다. 벌써 15년이 넘은 일인데요. 그때 이후에 저를 통해서 기능의학에 입문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한테 본인들이 제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뭐 굉장히 가분한 말씀이고요. 제자라기보다는 후배 선생님들이시고 그 당시에는 저를 통해서 기능의학을 공부하셨지만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진료하고 계시고 정말 청출어람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훌륭한 두 선생님이십니다. 한 분은 신경외과 선생님이시고요. 한 분은 안과 전문이십니다. 이두 분이 함께 낸 책, 저는 이 책을 보고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 앞에 보면 이렇게 저한테 친필 사인을 해주셔서 이동호 원장님께서 이렇게 쭉 써주셨는데요. 여기다 제자 황성혁이라고 쓰셔가지고 제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제자라고 쓰셔서 사실은 저를 통해서 배우시긴 하셨지만 정말 훌륭하신 우리 선생님들의 책 중에서 오늘 제가 정말 또 이러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58세 남성인데요.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환자였는데 완벽하게 치료된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책에는요, 정말 우리 뇌의 기능을 좋게 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잘 쓰여져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정말 뒤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사례 중에서 정말 기적같이 치료된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58세 남성 환자였고요. 이분은 굉장히 인텔리,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신 고학력의 환자분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58세이시면서 큰 회사의 임원 역할을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조금씩 기억력이 감퇴되었다고 합니다. 몇년 전부터. 그리고 최근 몇 개월 돼서는요, 인지 기능이 너무 많이 심해져가지고요, 말의 속도가 느려지고 일하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저자이신 황성혁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뭐 대화가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말을 느리게 해서 정말 이 정도면 1년 안에 직장을 잃어버리겠구나 걱정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검사를 한 거죠. 검사를 했는데 신기하게도요,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혈액 검사가 다 깨끗하다는 겁니다. 특별한 만성질환이 없었고요.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수치도 정상이었고, 정말 비타민 D 수치까지도 정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찾다가 뇌 MRI를 찍었는데 거기서 딱본 겁니다. 보여지는 사진에 보면 이분의 뇌 MRI인데요. 뇌 위축이 심하게 있으면서 딱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와 아주 똑같은 뇌병변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황성혁 선생님께서 이 환자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일단 식사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습관을 일단 들여다보니까 확실히 단백질과 지방이 섭취가 굉장히 적었었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그러한 식사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확실하게 탄수화물을 줄일 수 있는 저탄수화물 식이와 케톤 식이를 적용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많이 유행했던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인데요. 이 식이를 통해서 이 환자의 뇌 기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제를 주기 시작했는데요. 영양제에는 종합영양제와 함께 오메가3, 비타민 D, 그다음에 코큐텐, 그다음에 코엔자임 Q10이죠. 그다음에 뇌기능 개선제와 함께 이 체력을 좀 올리기 위한 MCT 오일을 같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환자가 말하는 속도 거의 두세 배가 빨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점점 본인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 느끼면서 굉장히 활력을 찾고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러한 식이요법을 꾸준하게 이끌어가면서 그다음부터 시작한 것은 바로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18시간 동안 금식을 시키고 나머지 6시간 동안에 식사를 하는 좀 금식 시간을 오래 갖는 간헐적 간식을 시작했는데요. 그걸 통해서 어떤 것을 바랐냐면 오랫동안 식사를 안 하게 되면
세포 내에서는 자정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복 시간을 오래 가져감으로써 세포 내에서 어떤 찌꺼기들을 자정작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벌었던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뇌에서도 자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독소들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쭉 해서 결국 7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환자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보다도 똑똑해진 것 같다. 나와 그 환자 누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거의 정상화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를 보는 분들이 믿을 수 없다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 글을 보고서 정말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어서 그냥 단순하게 이것은 좀 과장됐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저자가 이런 글을 쓴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경도 인지장애 초기 치매가 어떻게 호전될 수 있느냐고 따지는 의사들이 당연히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다른 의사들도 이런 사례를 보면서 필자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해보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라고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후기 경도 인지장애 환자가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 경도 인지장애 환자는 5 내지 10년이 지나면 대부분 치매로 이행되는데 초기 중기도 아닌 후기 경도 인지장애 환자가 호전된다는 것은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왜 하필 필자의 눈앞에만 이런 기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인가? 이건 기적이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 치매가 불치병이라는 것은 필자의 머릿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말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요, 그동안 기능의학을 공부하고 나서 또 나름대로 이 식이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고요, 또 저탄수화물 식이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연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 또 임상에 적용하면서 이런 책을 이번에 낸 것이죠. 너무나도 저는 기분이 좋은 게요, 이런 책들을 보면서 또 새로운 현대의학에서 지금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으로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책, 치매에 관심이 있는 분들, 혹시 치매에 대해 걱정이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셔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읽어봐 주시고요. 또 이러한 식사요법을 통해서 정말 우리 건강한 뇌기능, 또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